안녕하세요. 그녀의 정원이에요. 오늘은 최상의 달걀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릴 건데요. 달걀찜이 생각보다 좀 많이 까다로운 음식이에요. 그리고 달걀찜을 만들어서 정말 자신 있게 성공하게 된건 정말 불과 얼마 안 돼요. 계속 실패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정말 최고의 달걀찜 요리 그리고 가장 맛있는 그런 요리 실패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달걀 5개 준비했고요. 미리 풀어놨어요. 그리고 참치액 1스푼, 그리고 진간장 2스푼, 그리고 조선간장이라 그러죠. 국간장 1스푼, 그리고 아무 액젓이나 상관없고요. 맑은 액젓 1스푼 해서 구워줘요. 이렇게 해서 오래 끓이다 보면 바닥이 구워지거든요. 구워지면 여기에 물을 저는 300ml 부어줬어요. 물을 부어주신 다음에 바닥에 눌러붙은 거 완전히 녹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물이 팔팔 끓으면 혼다시 한 스푼, 깎아서 한 스푼이에요.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이 팔팔 끓으면요, 불을 끄시고 미리 준비해뒀던 계란물을 부어주세요. 저는 하이라이트를 사용하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잔열을 가지고 요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하이라이트가 없으신 분은 아주 그 약한 불 있잖아요. 굉장히 약한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면 되고요. 대파는 썰어 놓은 것 중에 2분의 1 정도 양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하이라이트라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살짝 열이 부족할 때 약간 잔불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완성됐고요. 여기에 남은 파를 썰어주시고 드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 첨가해 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맛이요. 입에서 정말 꽉 차는 맛이에요.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정말 꽉 차는 아주 입안에서 계란찜의 그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맛이 전체적으로 꽉 차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어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세요.